핫하고 엣지 있게, 샵하고 세련되게, 때로는 미니멀하거나 매니시하게. 이어서 패션의 세계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던 직업이 있으니, 컨셉 잘 이해하는 거잖아. 학벌보다는 감각 있는 사람을 원한다 보니까 감각 있는 걸 좀 선호하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디자이닝이 돼야 되는 게 스타일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발 앞서 유행을 창조하고 두 발 앞서 유행을 리드해 나가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스타일리스트들. 프리랜서의 세계, 오늘은 스타일리스트의 세계 속으로 엣지 있게 걸어들어가 본다. 누군가를 꾸며주고 가꿔주고 숨겨진 아름다움이 발견될 수 있게 변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스타일리스트. 모자, 장군. 유민혁 씨 역시 누군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신시켜주는 매력에 푹 빠진 경력 7년차 스타일리스트다.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은 말한다. 자신들의 몸이 늘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직업이 바로 패션 스타일리스트라고. 의상을 컨택하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촬영 현장에 가거나, 프리랜서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며 일하기에 향하는 곳곳이 일터일 수밖에 없다. 예? 유민혁 스타일리스트, 오늘도 역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로 급히 향하는데? 여기 미군 기지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헤맸습니다. 아는 동생 여자가 의류 브랜드를 하는 디자이너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즌에 옷이 하나 나왔는데 그 자켓에 맞는 스타일링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화보 촬영이 있는 날마다 이렇듯 옷과 구두, 액세서리 등 챙겨야 할 짐이 한보따리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디자이너의 옷이 돋보일 수 있도록 빠짐없이 최대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스타일리스트의 기본 자세.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간 유민혁 스타일리스트. 유민혁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보통 한 달에 10회 이상 스튜디오 촬영에 투입된다. 그러다 보니 협찬사와 스튜디오를 오가며 생활하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됐다. 이건 제가 만든 건데 걸레가 됐어요. 옷이 다 찢어져갖고. 그 헤어는 어떻게? 헤어는 둘 다 그냥 짧은 머리거든? 그냥 머리 그대로. 나 모자 좀 있는데 망가져도 되는 헤어면 모자 해도 되지. 모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액세서리입니다. 되게 많죠? 선글라스. 되게 희한한 선글라스 많이 있어요. 스타일링의 컨셉에 따라 포인트가 되는 액세서리 선정도 모두 스타일리스트의 몫.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방향을 고객에게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전 업무에선 그보다 고객이 원하는 컨셉에 맞도록 스타일링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 가지야 되게. 나시도 있고. 스타일링 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 컨셉 잘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잘 맞추고. 또한 모델의 메이크업 역시 촬영 컨셉과 맞게 결정해야 하므로 스타일리스트의 입김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된다. 어떤 모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했던 거 따라하는 건 되게 안전한데 잘못하면 약간 되게 완전 아닌데. 근데 그때 가서 또 지우고 다시 할 수도 없잖아.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링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와 헤어, 메이크업 담당자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스타일을 극대화.